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관객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이자 일제 시대 한국을 대표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길순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길순주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도쿄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도쿄가 아니고 도쿄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수련을 거쳐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도사로도 불리던 사람이었던 거죠. 웬만한 이 시내는, 물이 흐르는 이 시내는 건너뛰었고 콩나무 묵침도 한 손으로 깨부술 정도였다. 그 무렵에 이 선교사님과 전도인들이 평양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동양 종교에 관심이 있던 길선주에게 그들에게 좋게 보일 틈이 없었고 배척을 하였던 것. 길선주에게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김종섭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섭에게 저 새로운 기독교라는 저 새 종교가 들어왔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선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난 후에 이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길선주 목사님에게 교회 신문, 또 그리스도 신보, 뭐 전교 직장, 뭐 이상등, 장원량, 뭐 성론, 뭐 철회정 등 많은 책들을 전해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길선주 목사님은 그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 김종섭의 생활 모습을 어쩌면 예수교가 참 종교일지 모른다 생각을 막연하게 남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 어떻겠어요? 20년 넘게 믿어온 이 교교라는 종교를 계속하면 참 쉽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럼 그에게 김종섭은 한번 기도해보라고 권합니다. 길선주는 자신이 신봉하던 3년 신분께 예수교가 참 보인지 거짓 보인지 한번 알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얼마 후에 김종섭 찾아와서 3년 신분께 기도하니 어떠냐고 묻고 그 길선주 목사님 그려 본명만 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 라고 말했죠. 그럼 아버지란 칭호를 빼고 먼저 상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년 신분께 하던 기도처럼 이 하나님을 그냥 상징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그 살게 되는 날 기도하는 그 방안에서 이 오피디 같은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에 가득 진동하게 되었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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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이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회개 기도가 눈물이 펑펑 쏟아나서 터져나왔고 결국은 이 예수교인 길선주 목사님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주의 의대를 감당해 되었고 결국 초대 전도왕이 되는 그런 기억에 쓰인 바는 길선주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키치 이시라는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나 한이지 않고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형연장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두 명이 그를 방문하여서 상상동으로 이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입맛을 많이 시끄럽고 전혀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복음도 안 듣고 그냥 성경책 한 것만 보내주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쿄치기 씨는 그렇게 받은 성경책을 그래도 좋습니다. 읽어봐야지 하고 성경책을 읽어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에 그만 자신이 꼬꾸라지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17에서 18세지 가량 되는 내 못이 내 가슴에 박힌 것처럼 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해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박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를 현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온 단수는 자기가 예상했던 이 야수 같고 막상 살아있던 그런 강박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서 강체가 나는 웃음된 사람을 발견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살인마 이 씨가 거듭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대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대중이 이해를 죽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파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메슬리 목사님은 친절하고 인자하시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이 위험이 넘치는 것이 이 설교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만 해도 위험, 하나님의 그 위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 시간이자 목사님께 설교하고 있었는데 교인 몇 명이자 지루해서 몇 명인데 절고 있는 겁니다. 입을 막 설교 시간에 막 벌리고 또 머리를 막 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머리를 숙이고 청부하고 자녀 어서 오셨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을 설교하다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참 답답했던 거죠. 목사님 갑자기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 하고 이제 대체했던 거죠. 교인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눈이 동그랗게 됐습니다. 잠이 든 교인들도 정신이 발전해서 아니, 불이란 어디 불이었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교인들은 죄를 두리번 살펴봤지만 연기나 불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슬리 목사님은 엄숙하게 말했던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이나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이 지옥불 말입니다. 그제야 이제 교인들이 자신들이 졸아서 그러는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을 받아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거죠. 한성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적인 상태가 막 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막 졸리고 힘들고 막 온몸 비틀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도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이 다시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대중과 더불어 은혜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은혜해서 유월절을 다음 달로 연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정결한 데 세상이 부족하였고 둘째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대를 보면 이는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으므로 그 정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한 제사장들이 왜 부족한가? 당시 이 유다의 제사장만으로는 국왕국을 포함한 전국민의 유월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여전히 이 히스기야 왕 있을 때에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더 이 하나님 제사장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는 것도 백성과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모일 수 없었던 이유도 북왕국의 역사적 정황 상황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도 숨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왕과 왕의 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고 방백들과 대중과 더불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6월절을 2월로 연기해도 6월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민주적인 이 개혁이었던 것이죠. 아니 오늘 해야 돼. 이번 달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음 달로 이렀다. 지혜로운 거죠. 5절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군파여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 전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통치 영역이 이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왕국 분단 이후에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강하게 내리게 된 거죠. 상황성대 여러분, 지금 여러 환경적으로 고정과 생활 여건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잃어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진노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관객들의 기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교단이며 전하여 이랬을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남은 자고 아수르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 돌아옵시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보여주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말이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미국 서부의 전통놀이 가운데 이걸 로데오라는 것입니다. 로데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길들이지 않은 소를 보고 이 카우보이들이 막 타고 버티는 경기죠. 이 카우보이들이 소 등에 딱 올라타면 소들은 막 그때부터 이제 미친듯이 막 날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카우보이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발걸음을 치는 거죠. 카우보이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카우보이의 등에서 늘어뜨리려 온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에 맞서서 카우보이들은 등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제 소에서 지쳐서 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통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상 이런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닌지 한번 각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고발꾼들이 왕과 군대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대 교단이며 전함이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고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도 돌아옵시다.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는 이 고발꾼의 임무는 왕의 명령이나 편지를 각 지방의 관객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가 이 고발꾼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은 온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호칭하는 것입니다.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잡혀간 후에 이 남은 자가 히스기야 왕 부분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발꾼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전하는 게 실제 나오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내가 꿈꾸지 보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라는 것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그냥 말을 안 들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 남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느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못 받지 마. 목이 고지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끝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라는 것은 목을 굳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충성하겠다는 각오가 다시 못하시건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야지 라고 마음을 붙여놓고 생각을 달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을 굳으면 약간 기분상 것처럼 하죠. 이게 점점 어깨가 뽕이 올라가고 자기만
또 시대에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목을 복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우리들 또한 이 목을 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실 것은 우리가 빼 돌이켜서 그 진노를 우리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 진노가 아니라 도리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격하려고 하겠습니다. 고발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부르셨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관객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중국 어떤 도시에 이 도적 떼들이 수백 명의 여인과 어린이들을 피하여서 문센이라 하는 이 선교사님 주택을 보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 밤 선교사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밤새도록 침대에 펑펑 걸리면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심한 열로 고통스럽지만 그 약탈자들로 인해서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자택이 불려지면 우리가 믿어왔던 그 약속은 무엇이 되겠냐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몬센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요, 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을 지시하도록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나는 내 공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도록 깨어있으면서 놀라운 피난민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해줄 것을 믿으라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주변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생겼지만 그 도둑들이 이 선교사님의 저택에는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각각 다른 방향에 사는 세 이웃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당신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서 또 한 사람 서서 집을 묵묵히 지켰는데 그 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가 지붕 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자 그대는 모두 아니 우리 눈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라고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하려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지금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고발꾼들이 지방으로 막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가 결국 이제 스불론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스불론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고발꾼들이 당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었다라고 말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도덕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저들이 뭐라고 지금 전하는 거야 하고 비웃으면서 웃었던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죠.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꾼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관객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댈 것이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는 이 징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부호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에 준한 히스기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되게 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진노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진행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드림으로 인해서 언제나 회복,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